다음 문장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라. 어떤 시나 어찌 시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라라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시는 뭐더 설명할 거 없고, 어찌 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어찌 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예요. When, where, how, why, 언제라는 질문과 우리가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뭐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란 얘기냐면 이 녀석을 뭐 해라 끊어읽기 하라는 문제예요.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언제, where, 어디서, 어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how, 어떻게죠, 어떻게, why,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라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I'm never sleepy at night. 이라고 그랬죠. I'm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뭐 한대요? 나는 밤에 I'm never sleepy 한대죠. I'm never sleepy 한다. 누가, 아이가 뭐 한다? I'm never sleepy. 그렇죠. A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t night. 어찌 시네.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다른 건 동그라미 할거 없나요? 어찌 시는 하나 찾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시 들어있나? 아니면 또 다른 어찌 시가 있나? 없습니까? At night이 다예요. Sleepy 뜻이 뭐죠? 그렇죠. 졸린이죠. 졸린. 무슨 시죠? 졸린은 어찌인가요? 어떤인가요? 그렇죠. 어떤 시죠? 졸린 뭐 이래서 졸린 고양이. 어떤 고양이? 졸리는 고양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sleepy는 어떤 시고요? at night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어찌 시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는 말 그대로 어떤 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아직 한번더 정리하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렇죠. 뭘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것을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뭘 만든다? 어떻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슬리피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얘랑 같이 합쳐서. 그렇잖아요. 얘 없으면 I am sleepy 하면 뭐예요? I'm sleepy. 난 졸린다죠. 맞습니까? 하다시 된 거죠. 근데 거기다 never를 넣어서 난 절대 졸리지 않는다로 바꿨을 뿐 I am sleepy나 I am never sleepy나 sleepy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무슨 시 되고 있다? 어떤 시가? 하다시가 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 2번 시작. 오케이. 그쵸. 점심 안 먹었군요. I really hate garlic이죠. I really hate garlic. 누가 뭐 한대요? 누가 아이가 뭐 한다? Really hate 한다. 난 정말 싫어해. Garlic.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어떤 시도 아니고 어찌 시도 아니고 얘는 이름 시죠. 그렇죠? 마늘이라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예, 누가 있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칠려서? 그렇죠. really가 있죠. really. real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라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어떻게 싫어한다? 난 어떻게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한다. 난 정말로 싫어한다. 어떻게 싫어한다?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 됐습니까? really는 어찌 시죠. 됐습니까? 그럼 어찌 시가 하는 일은 지금은 하다시를 꾸며주네요.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People's 다 같이 읽어볼까요?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People's necks가 뭐 한다? 그렇죠. Look very delicious 한다. 요 People's necks가 look very delicious 한다.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사람들의 목은 저에게 매우 맛있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게 뭐가 있을까? Very랑 delicious. 그렇죠? Very는 근데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 맛있는, 정말 맛있는, 매우 맛있는. 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어찌 씨가 어떤 씨 꾸며주죠. Delicious는 무슨 씨죠? 맛있는, 어떤 씨죠. 그러면 이 Delicious가 하는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것을 만듭니까? 아니면 어떻다 만들고 있습니까? 1번, 2번 중에 뭐죠? 좀 2번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또 손을 올립니다. 그렇죠? 올려서 손을 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목이 정말 맛있어 보이길래 내가 앙 물어서 먹어봤어. 내가 흡혈귀인데. 그랬더니 정말로 맛있으면 look 대신에 뭘 써도 돼? 그렇죠. Are, so the people's necks are very delicious. Are delicious. 뭐예요? 맛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씨가? 어떤 씨가 무슨 씨 되는 거예요? 사자 씨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정말 맛있다. 비슷한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답지에는 very하고 delicious가 뭐 어찌 씨고 어떤 씨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건 이거 두 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오케이. 여기에 people's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원래. 그럼 people's는 무슨 씨 역할을 할까요? 이 뜻이 사람들의 라는 뜻이죠. 사람들의. 맞습니까?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어떤 목? 어떤 목? 어떤 목? 그렇죠. 사람들의 목. 그러니까 얘는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people's는 어떤 씨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목? 고양이 목? 고양이 목? 개 목? 닭 목? 어떤 목? 사람들의 목. 얘는 어떤 씨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1번의 역할을 하고 있죠. next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읽어볼까요? Jack swims fast. Jack swims fast. 누가? Jack이 뭐 한다? Swim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fast 어뜻이네요. 동그라미 쳐야 될건 fast죠. Jack이 어떻게 수영한다? 어떻게 수영한다? 빠르게 수영한다. 맞습니까? 어떤 씨, 어찌 씨, 조금 아는 것 같네요, 이제.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읽어볼까요? I cook well. 누가? 내가, 아이가 뭐 한다? cook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어떻게 요리한다? 잘 요리한다. 난 요리 잘한다. 어떻게 요리한다고? 잘 요리한다. 그래서 where도 동그라미 치고 얘는 fast 위 4번하고 5번하고 문장이 똑같네요. 누가 뭐 한다? 어떻게? 잭이 뭐 한다? 수영한다. 어떻게 수영한다? 빠르게. 5번. 나는 뭐 한다? 어떻게 요리한다? 잘 요리한다. 요리 잘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단어의 위치, 뭐, 이거는 잘했죠? 그렇죠. 누가, 이건 뭐, 끊을게 보겠습니다. 나는 추운 성에서 산다라고 돼 있는데요. 누가, 내가, 어디서, 추운 성에서, 뭐 한다, 산다.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붙어 있어야겠네요. 저는 삽니다. I live, 어디서, in a cold, Castle. I live in a cold castle. 얘도 방금 했듯이 우리가 어떤 시 어찌시 한번 다 찾아봅시다.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산대죠. 그렇죠. In a cold cast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 덩어리?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그렇죠? 어디에?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입니까 이거? 오케이. 아까 전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또 뭐? how, 또 뭐? why. when, where, how, why. 뭐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했죠? 또 기억이 안 나죠. 어찌시라고 했죠. 어찌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어찌시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시다. 그러니까 In a cold castle은 무슨 시 덩어리? 어찌시 덩어리고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I live in a cold castle. 난 차가운 성에 살고 있어. 그 다음에 I는 어떤 시입니까? 아니죠. 이름 시죠. Live는 무슨 시죠? 하다 시죠. 그러면 In a cold castle 속을 한번 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속에 또 동그라미 쳐야 될 게 있나요? 1, 2, 3, 4, 5번 문제 풀듯이? 없습니까? 어떤 시 없습니까? 어떤 시 없고 그럼 어찌 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시 어딨죠? Cold. 그렇죠. 어찌 콜드의 뜻이 뭐죠? 추운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예, 어떤 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을 몇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 그렇죠. 이제 슬슬 좀 따라오네. 조금 어렵습니까?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면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1번하고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은 뭐라 그랬더라? 어떤 것, 두 번째는 어떻다. 뜻이 요만큼 바뀔 때도 있지만 어떻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다가 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여기 하다시 있잖아. 그래서 하다시 있는데 또 하다시가 될 일은 없죠. 그럼 얘는 뭘 만들고 있어? 어떤 것 이런 시를 꾸며주는 거죠. 첫 번째 역할이죠. 어떤 시가 어떤 것에서 산다? 차가운 성에서 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충해서 2번 저것은 나쁜 운이야 불운이야. 저것은 불운이야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That is bad luck. 그렇죠. That is bad luck.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도 1, 2, 3, 4, 5번 문제 풀듯이 해볼게요. 누가? 대시. 뭐다? Is bad luck이다. 그렇죠? 저것은 불운이다. 이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1, 2, 3, 4, 5번 문제 풀듯이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뭐가 있죠? bad죠. 그렇죠? 그러면 bad는 무슨 시죠? 어떤 시인가요? 어찌 시인가요? 그렇죠. 어떤, 나쁜. 그러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뭘 만들거나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거나 뭐 한다? 어떻다를 만들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뭐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것은 나쁘다 이거 있죠. 그렇죠? 저건 나빠. 아니요? 나쁜 짓이. 그렇죠. 1번의 역할이죠. luck은 luck인데 어떤 luck? bad luck. castle은 castle인데 어떤 castle? cold castle. 됐습니까? 어떤이 것을 꾸미고 있죠. 됐습니까? 운은 운인데 어떤 운? 나쁜 운. 좀 알겠습니까? 자, 앞에 이런 게 is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거지. 저건 나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저것은 나쁜 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 is bad luck. 어떤 luck? bad luck. 어떤 castle? cold cas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검은 고양이를 싫어한대요. 그니까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검은 고양이를 뭐한다? 싫어한다. 난 싫어한다. I hate. 무엇을? 그렇죠. I hate a black cat. 오케이. 마찬가지 끊어있기 하면서 또 동그라미 할 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뭐한답니까? 아이가 hate 안 되죠. 무엇을? A black cat. A black ca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응?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나 어찌 시의 덩어리는 아니죠. 그렇죠? 이름 시 덩어리죠. 자,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 칠게 있나요? 누구죠? 그렇죠. Black이죠. Black. 그럼 얘는 어떤 시 아니면 어찌 시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럼 Black은 어떤 시입니까? 어찌 시입니까? 그렇죠. 어떤 검은. 그러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1번과 2번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1번입니까? 어떤 것을 만듭니까? 아니면 어떻다? 뭔가가 까맣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1번이죠.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어떤 캐슬? 골드 캐슬. 어떤 럭? 배드 럭. 5번, 6번, 7번에, 아니, 참, 6, 7, 8번에 전부 다 어떤 시가 나오는데 하는 일도, 뭐야? 이게 연결이 상당한가? 나중에. 오늘 빨리 빼서 다시 뽑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는 역할은 똑같죠. 전부 다 겉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름 씨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어? 알것 같아? 조금 알것 같지?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6학년 때 되면 또 설명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10번 가보겠습니다. 또 끊어 읽기 해야 되겠습니다. 한글을. 오케이. 그래서 그는 사과를 정말 좋아해요인데 누가, 그가 무엇을 사과를 어떻게 정말로 뭐합니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좋아해요 이러죠. 그는 정말 좋아합니다. He really likes. Really likes. 아까 전에 나는 정말로 뭐야 마늘이 싫다 할때 나는 정말 싫어요가 뭐였어요? I really hate였죠. 그럼 그는 정말 좋아한다는 He really likes 무엇을? Apples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끊어있게 하면 he가 뭐 한다? 어찌 likes 한다? really likes 한다. 무엇을? apples를.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게 있나요? 그렇죠. 누구죠? really죠. really는 어떤 시인가요? 어찌 시인가요? 그렇죠. 어찌 시죠. 어찌 시는 뭐가 어찌 시라고 그랬더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라고 그랬더라? how, why.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입니까? 어디서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좋아한다? 정말로 좋아한다. 그렇죠.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하다시를 꾸며, 이름씨가 아닌 하다시를 꾸며주고. 됐습니까? 정말 그는이야, 정말 사과를이야, 정말 좋아한다야. 방금 얘기했는, 그렇죠. 내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뭐예요?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찌시는 이름씨 말고 하다시를 꾸며줄 수 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쌍둥이들은 매우 귀엽답니다. 누가 쌍둥이들은 뭐 한다? 매우 귀엽다. 왜 쌍둥이들은 매우 귀여워요? 그렇죠. Twins are very cute. 그래서 뭐 끊을게 하면 누가 트윈스가 어떻다? Are very cute하다. 그럼 이번엔 동그라미 쳐야 될거 있는지 봅시다. 누구를 동그라미 쳐야 되죠? Very. 단가요? 지금 어찌시 아니면 어떤시 동그라미 치고 있죠? Cute. 그렇잖아. very하고 cute을 다 동그라미 칠수 있죠. 아닌가요? cute은 동그라미 못 치나요? cute의 뜻이 뭐죠?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very부터 보겠습니다. very는 그러면 어떤 시인가요? 어찌 시인가요? 그렇죠. 어찌 시죠. 그렇죠? 어찌 귀여운? 어찌 귀여운? 매우 귀여운. 그 다음에 큐스는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몇 개? 두 개.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떻다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큐스는 1번의 역할입니까? 2번의 역할입니까? 그렇죠. 귀엽다. 하다시가 되고 있죠. 얘랑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앞에 비동사가 있다고 얘가 그건 아니야. 아까 전에 bad luck 봤죠? That is bad luck 할 때. 그런 것도 있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은 까만 새들이다. 이거 맞는답니다. 그쵸? 그것들은 까만, 누가, 그것들은 뭐다? 까만 새들이다. 영어로 하면. They are blackbirds. 그렇죠. They are blackbirds.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될거 있나요? 그쵸? 누구죠? 그렇죠. 블랙이죠. 무슨 시입니까?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하는 역할은 몇 개? 두 개.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어떤 새들? 검은 새들. 지민이 이제 완전 감잡았네. 준비도 알겠죠? 아까 전에 That is bad luck 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찌 일찍 뭐 한다? 일어난다.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거. 나는 일어난다죠. 그렇죠.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언제? Early. I get up early. I early get up 아니에요. I get up early야. 그럼 얘도 끊어있게 하고 동그라미 쳐야 될거 있는지 봅시다. 누가? I가. 뭐 한다? Get up 한다. Ear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일어난다? 언제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그럼 early는 무슨 시죠? 언제나 어떻게 when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찌 시죠. 어찌 일어난다? 어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자, early가 어찌 시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찍 나는이야, 일찍 일어난다야. 그렇죠. 무슨 시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름씨가 아니고 하다씨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어찌 하다죠. 이제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뭐가 다른지 조금 알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한글부터 먼저 봅니다. 그 사람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요. 누가? 그 사람은 뭐 한다?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막날 보고 도망가더라. 그렇죠. 그럼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나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라는 뜻이 얼만큼 달라? 그렇죠. 이만큼 다르죠. 그렇습니까?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누가 The lion이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Doesn't look scary. 그렇죠. Lion doesn't look scary. 그러면 또 동그라미 쳐야 될게 있나요? 그렇죠. 누구죠? 그렇죠. scary죠. scary 뜻, 무서움이죠. 어떤 시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몇 개? 두 개. 둘 중에 뭐죠? 어떤 것을 만듭니까? 아니면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번 역할? 2번의 역할인 거죠. 예? 뭐랑 바꿔서도 거의 똑같아. The lion isn't scary. 나 뜻이 요만큼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4번. 이 치킨은 매우 맛있대요. 누가? 이 치킨은 어떻다? 매우 맛있다. 이 치킨 정말 맛있어요.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그렇죠.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자, 그럼 마찬가지로 끊어있게 해보면 이거는 누가 뭐 한다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될게 있나요? 누구죠? 와, 완전 감잡았네요. Very랑 delicious. 그럼 Very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Very는 어떤 신가요? 어찌 신가요? 그렇죠. 어찌 맛있는? 매우 맛있는. 그렇죠. 얘는 어찌 시죠. 어찌 시로서 어떤 시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Delicious는 당연히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고 하는 역할은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맛있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와우. 정말 빠르게 익히는데요.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5, 16, 17. 오케이. 스미스 씨는 빨리 달린대요. 그렇죠? 한글 끊어있기 원합니다. 누가 스미스 씨는 어떻게 빠르게 뭐 한다? 달린다. 그러면 누가 뭐 한다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미스 씨는 달립니다. Mr. Smith runs. 패스트. Mr. Smith runs fast. 그럼 끊어있게 하면 누가 Mr. Smith는 이름씨고 runs는 하다시고 그럼 fast는 동그라미 할까 말까 해야죠.
그러면 어떤 씨인가요? 어찌 씨인가요? 그렇죠. 어찌 스미스 씨야? 아, 빨리 스미스 씨야? 빨리 달린다야. 그렇죠. 하다 씨를 꾸며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떻게 빠르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추신 부분을 유의해서 올바르게 해석해라. He has a long neck. 누가 뭐한다? He가 has 한다. 무엇을 has 한다? A long neck. 그는 긴 목을 갖고 있다. 그럼 미추신 long은 무슨 시죠? Oddy 목이죠, 그쵸? Oddy 목. 그쵸? Long은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몇 개? 두 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것을 만듭니까? 어떤 탈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번이죠. 어떤 것. 됐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긴 목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leep in a large box 하고 있, 아, I sleep in a large box 하고 있죠. 누가 뭐한다? I가 sleep 한다. 나는 잔다. 어디에서? 커다란 상자 안에서. 난 큰 상자 안에서 자요.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large는 확실히 있죠. 그렇죠. large는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가 하는 역할 1번과 2번 중에 뭐 크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1번이죠. 어떤 상자? 큰 상자. 자, 근데 동그라미 쳐야 될 덩어리가 보여.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in a large box 이 덩어리죠. 그렇죠? In a large box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입니까, 이거는? 어찌 시 덩어리죠. When, where, how, why, 어찌 시. 됐습니까? Okay. 잘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하고 있죠. Okay.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일단 되어라 보자마자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죠. 뭐가 있다, 언제 있다, 지금 있다, 몇 개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끊어읽기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될 거 일단 lots of. lots of는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보면 되겠죠. lots of의 뜻은 많은이죠. 그쵸?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가 하는 역할 두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 그렇죠.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Lots of는 stories라는 이름씨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여기 어떤 시 덩어리가 하나 더 보입니다. 여기 about me 있죠. 그렇죠. about me도 누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stories를 꾸며주는 어떤 시예요.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가 앞뒤로 막 꾸며주네요. 됐습니까? 어떤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black cat is a sign of bad luck 하고 있죠. 문장의 뜻은 못 썼던데 이 문장의 끊어읽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구는? A black cat은 뭐다? Is a sign. 아, sign은 sign인데 어떤 sign of bad luck. 그렇죠. 그러니까 뜻은 검은 고양이는 어떤 사인이다? 불운의 징조다. 이런 뜻이죠. 검은 고양이는 불운의 징조다. 검은 고양이는 어떤 징조라고? 불운의 징조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건 일단 밑줄 꺼 있는 블랙하고 배드는 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동그라미 쳐야 될 덩어리도 보이긴 합니다. 일단 black 무슨 시죠? 어떤 시죠? 하는 역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됐습니까? 이름 시를 꾸며주는 1번의 역할. 그 다음에 bad 어떤 시입니까? 어떤 시입니까? 그렇죠. 어떤 시죠? 하는 역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어떤 운? 나쁜 운. 됐습니까? 검은 고양이는 나쁜 운의 징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덩어리가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어느 덩어리입니까? Of bad luck도 하나의 덩어리죠. 무슨 시 덩어리죠? 또 bad luck은 무슨
징조? 징조가 무슨 시조야? 사인, 이름 시조.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어떤 시조? 됐습니까? 어떤 징조? 불운의 징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0번. 이제 안 나오던 문장, 모르던 단어 뭐 이렇게 나오나 봐. 일단 읽어볼까요? Suddenly it rained. 따가 suddenly. Suddenly. Suddenly 아니고 suddenly. 오케이. Suddenly 뜻 아는 사람? 모릅니까? 갑자기죠. 갑자기. 갑작스럽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It rained. 뭐 했다? 비가 내렸다. 비가 왔다. 갑자기 비 내렸어요. Suddenly it rained. 그럼 얘 suddenly에 밑줄 꺼놨으니까 얘는 어떤 시 아니면 어찌 시겠네. 그쵸? 그럼 무슨 시인지 마음속에 정해놨죠, 지금. 그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벌써 딱 머리가 빠른, 빨리,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공부하는 친구들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죠. suddenly는 어떤 시일까, 어찌 시일까. 승민이 생각할 때 suddenly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일 것 같아? 지민이 생각할 때. 어찌? 그렇죠. 어찌 비가 내렸어? 어찌 내렸어? 어찌 내렸어? 갑자기 내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sudden은 뭘까, 그러면 sudden? 뭐 이런 게임도 있던데. sudden attack. 그렇죠. 준비 이 게임 하지? 아니요. 네. 그렇죠.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혼나야죠. 식분데. 됐습니까? 이런 게임도 있긴 있어요. 어택은 공격이에요. 공격. 공격. 그럼 서든 어택이 뭐 뜻일까? 서든하고 서든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하나는 ly가 있고 하나는 ly가 없고 이래. 갑작스럽다 공격 뭐 이런 건가? sudden의 뜻은 이거죠. 무슨 시죠 sudden? 그렇죠.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어? 어떤 시에다가 뭘 붙이니까? 어떤 시에다가 뭘 붙이니까? 를 붙이니까 무슨 시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될 수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줬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 오케이. kind가 뭐죠? kind. 물론 뭐 종류란 뜻도 있지만 그건 이름 시의 뜻이고 어떤 시로는 무슨 뜻이고 친절한이죠. 그럼 kindly는 뭘까요? 친절하게. 그렇죠. 친절하게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럭키가 뭐예요? 럭키. 럭이 운이고 럭키는 운 좋은이죠. 운 좋은. 그렇죠? 운 좋은. 무슨 시죠? 어떤 날? 운 좋은 날. 어떤 시죠? 근데 여기다 ly 붙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luckily. luckily 뜻이 뭐죠? 운 좋게도.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 돈을 주셨다? 운 좋게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뭐 된다? 어찌 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생님이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 라고는 안 했어. 대부분 그렇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중요한 거 하느라고 좀 속도가 느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다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저 말하기 시험도 쳐야 되고 단어 시험도 쳐야 되고 많은데 일단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가지 했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 해야 되는구나. 우리. 그렇죠. 그래서 끊어 읽기까지만 했고 워드 테스트는 풀이 안 해도 돼요. 조국 거니까 인도 파크 거는 해. 그러니까 문제 풀이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2, 3, 4는 이런 걸 보고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어휘 문제. 어휘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일단 집어넣어야 될 게 very, bring, returns, new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이 중에 하다시가 있어. 하다시가 몇 개 있어? 몇 개, 한 개 이상이 있죠. 그쵸?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띈 하다시는 뭐죠? return. 하다시죠. 또. bring, 그렇죠. 이거 둘이 하다시죠. 뭐, bring, 가지고 오다, 데려오다, return, 되돌아가다, 돌려주다. 그 다음에 여기 가만 봤더니, 어찌시가 하나 있네. 그렇죠. very죠. very 어찌시죠. 그 다음에 new 뜻이 뭐예요? 새로운이죠. 무슨 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시가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될 자리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다시의 위치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 하다시는 누가 라는 말 뒤에 오겠죠. 그쵸? 그래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I mow my books to school every day. 그러면 I mow my books to school every day일까? 그렇죠. I bring my books to school every day. 누가 뭐 한다? I가 bring 한다. 무엇을? My books를. 어디로? To school로. 언제? Every day.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 시가 되는 거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도 어찌 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y cat goes outside at night and returns in the morning. 있겠죠. Returns. My cat, 안만 길어봤자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다. It, 그렇죠. 그러면 it goes 해야 되는 거 아시죠? It go가 아니죠. It goes 어디로? Outside.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A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내 고양이가 밤에 밖에 나가고 and하고 returns 사이에 생겼던 말 누가 returns겠어요? 그렇죠. My cat이죠. 그러니까 my cat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return 하면 안 되고 returns 해야 되는 거예요. My cat이 return 하는 거니까. My cat이 뭐 한다? returns 한다. 언제? In the morning. 우리 집 고양이는 밤에는 밖에 나가고 아침이면 밥 먹으러 집에 돌아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피하는 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이거 볼까요? 답 넣어서 My brother is tall. A tree is very tall. 그렇죠. 우리 형 큰데 나무는 그냥 큰 게 아니고 어찌 크다고? 그렇죠. 매우 크다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은 바퀴가 아니고 바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자전거의 바퀴가 뭐한다? 갖고 있대네요. 뭘 갖고 있답니까? 구멍을 갖고 있대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콩글리시로 빵꾸 났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잘못 쓰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원래 flat tire라고 그래요. flat tire. 펑크 났다. 어쨌든 뭐 펑크 났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럼 I need. 그러니까 나는 뭐 한대요? 필요로 하대죠. A new wheel. 난 새로운 바퀴가 필요해. 오케이. 5번 질문. What does he throw? 뭐라고요? What does he throw? 그래서 he throws A stick, 막대기 던지죠. Bone, 뼈 아니죠. Ball, 공 아니고요. Everything, 모든 걸 다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 6번 질문 읽어볼까요? How does the dog play? 그렇죠? 개가 어떤 식으로 노냐, 이 말이죠. 어떻게 놀아요? It brings the stick. 그렇죠. 물어와 하는 거죠. Keeps the bone, 뼈를 지키고 있다. Says oof, 멍멍거린다. It throws the ball. It throw 틀렸는 거 보이죠? 자, 이거는 문제의 선택지인데 어쨌든 선택지에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It throw가 아니고 It throws 해야 되죠. 걔가 공을 던지면서 논다. 와, 신기하겠다. 다음 계속해서 7번. 저 알맞은 답을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Spot doesn't return because it can. 자, 지민이 생각하는 답은 A, B, C, D 중에 A다. It can't find it. 또 승민이 생각하는 답은 A다. 그렇죠? 답은 It sees another dog이죠. D죠.
마지막 문장에 뭐라 그러냐? But he meets a new friend란 말 보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있대죠. 친구랑 놀고 있느라고 안 돌아왔죠. 그렇죠? 이 새 친구는 누구겠어요? 스팟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막 막대기 물어오고 놉니까? 아니죠. 개죠. 그러니까 다른 개를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끝나 읽기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뭐 근데 사실은 뭐 클래스 카드 톡 문장에 답은 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어요. 됐어요? 안 믿어져? 네, 이제 단어 하니까.